자, 누나 스탠다 죽입니다. 아, 언제까지 그래도 우울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정신이고 육체고 뭐 사실 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다 낫어요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오늘은 장어 먹방입니다. 장어를 먹으면서 원기회복을 할 건데, 아, 팔이 왜 이렇게 가늘지. 장어를 먹으면 정말 힘이 세질까? 이 컬로 무게를 최대의 무게를 들 거예요. 어, 이것도 무겁다. 와, 아무리 내가 지금 힘이 없어도 양쪽 10-10은 제가 덤벨 걸 들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자, 양쪽 5씩 더 가겠습니다. 좀 센데 그래도? 아,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 아들. 이 정도야. 아, 50 더 갈게요. 아, 센데? 안 죽었는데? 양쪽 20-20. 야, 이거는 진짜 이거까지 하면 진짜 미친 거다. 아, 둘. 자자자. 하나, 둘. 과연 장어를 먹으면 못 들었던 이 무게를 들 수 있을 것인지. 오빠, 장어 먹고 싶다. 장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 장모님이 사주셨거든요. 장어. 와, 엄청 크거든요. 저 장어가, 오, 내 전완근이 더 크긴 하다. 와, 여기가 장어네. 이게 장어인데? 어, 이거 뭐야? 심쿵? 오늘 먹방 콘텐츠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 콘텐츠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콘텐츠. 그렇지. 뭐지?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콘텐츠 때문에 먹는 거야. 과연 장어를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세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어는 새끼를 못 만들어요. 지금도 미스테리가 엄청 신기하잖아요. 나 이거 과학 채널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장어는 아직도 어떻게 알로 태어나는지 새끼로 태어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밝혀내면, 이 밝혀내는 콘텐츠로 하면은 진짜 밝혀내면 대박인데, 내가 장어의 비밀을 지기가 밝혀낸다? 아, 장어의 목분자라고요? 아, 또 어떻게 하시고. 그래도 저 준비했거든요. 고향주. 아, 온도 체크. 아주 좋아. 일로와, 이 나쁜 놈아. 아, 장어를 여기 좀 넣어볼까? 장어 라면? 장어 많으니까 좀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물을 좀 우려볼까? 여러분들, 이 비싼 장어를 라면에 넣어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장어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구독자 핑계만 대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 머리 한번 길러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 이 잔, 이런 잔. 이런 잔에다 딱 마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고량주. 장어엔 고량주죠? 아, 이거 딱 나를 위한 잔. 야, 여기 고량주 딱! 여기가 뜨뜻해지는 느낌 아십니까? 그런 느낌 아십니까? 고량주 먹으면 여기가 그냥 뜨뜻한 느낌에서 뜨뜻해지는. 아, 오늘, 아, 여러분들 오늘 그거예요. 장어를 먹으면 과연 힘이 세질까? 라는 콘텐츠 중입니다. 빵 아니에요. 이 라면에, 라면 스프에 젖은 장어는 어떤 맛일까 과연? 먹어볼게요. 꼬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야, 이게 또,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없대요. 꼬리가 그, 꼬리 먹으면 힘 세지는 게 과학적으로 그게 뭐 없다고는 하는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고량주 세 잔이면 만취냐고요? 고량주 사실 여러분들 저는, 예? 원샷도예요. 그냥 버벅버벅 마시는데 교양이 있게 보이려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장어도 먹는데 조금 교양이 있게 가기 위해서 좀 잔도 좀 이쁜 거 준비했고. 이따가 동생 생겼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예요. 예? 장어를 먹으면 계속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장어 먹고 지금 이거, 저는 바벨 이거 줘줄 생각밖에 없거든요? 진정한 헬장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아유. 야, 근데 라면은 근데 진짜 난 라면이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 뭐에다가 먹어도 다 맛있잖아 라면은. 그리고 느끼한 것도 다 잡아주고. 라면은 근데 진짜 질리지도 않고. 라면은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럼 한번 요렇게 한번 싸볼게요. 장어에다가 여기 생강 같은 것도 있거든요. 생강에다가 깻잎에 장어에 생강 해갖고. 자, 요걸 부르는 맛입니다. 아, 진짜 맛있긴 맛있다. 컨텐츠 저거 내가 만약에 못 들어도 이 컨텐츠는 아깝지 않은 컨텐츠. 통장만 한번 먹방 해달라고요? 장어를 누가 장어를 이렇게 똥으로 먹어보겠어요. 이야, 느낌 좀 틀린데? 아, 통장어 진짜 맛있다. 장어를 어떤 놈이 어떤 미친놈이 비싼 장어를 통으로 먹으려고 그래. 아유, 머리 많이 길었다고요? 머리 좀 길어볼까 생각 중인데. 옛날에 머리를 자꾸 짧게 자른 이유가 머리가 길면은 몸이 좀 작아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는 좀 길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영범 이모 머리 해달라고. 아, 그거는 아니에요. 헬장식 머리 버리십니까? 그럼 청담동 헤어샵 한번 가십시오. 청담동 헤어샵이요? 머리가 잘랐을 때는 당장은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라도 한 일주일 이주 있으면 머리가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자꾸 제 머리 스타일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가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석훈님이 머리가 좀 이쁘더라고.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글러볼까.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먹고. 지금 오늘 컨텐츠는 먹방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장어를 먹으면 힘이 세질까? 라는 컨텐츠. 장어를 먹으면 세지는 힘이 거기 그게 아니라고? 과연 진짜 장어를 먹으면 스트렝스에 헬스에도 도움이 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꼬리 3마리 먹었거든요? 아니 꼬리 3개 먹었거든요? 잠깐만. 하나 둘 장어는 가르님인가 봅니다. 아, 스트렝스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오늘 운동 콘텐츠였거든요. 먹방 콘텐츠 아니었거든요. 운동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몸이 좋아지는 지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